빛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외선 감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LED의 긴 다리를 전지기울기의 빨간 전선과 연결하고, 짧은 다리는 전지기울기의 검정색 전선과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LED 다리를 한번 꺾어줍니다. 우드락 F에 우드락 G와 우드락 H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드락 G의 구멍 안으로 LED를 집어넣어 줍니다. 우드락 C의 원형 구멍에 자외선 LED를 끼우고 우드락의 앞에 우드락에 끼워주도록 합니다. 이때 끝까지 들어가도록 꾹 눌러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뒤를 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드락 이를 우드락 G와 우드락 H의 홈에 끼워줍니다. 구멍이 작은 우드락 B 위에 우드락 A를 올려놓고 볼록 렌즈를 끼웁니다. 그리고 앞에 조립해 놓았던 우드락 E에 끼워서 자외선 감별기를 완성해 주도록 합니다. 전지기울기에 건전지를 끼워주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외선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에 형광펜으로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감별기 위에 올려놓고, 스위치를 켜고 렌즈를 통해서 이 형광펜으로 쓴 글씨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불을 끄고 어둡게 하면 더욱 더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